항상 그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주식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고 이렇게 내린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신호등 보면서 걸어가야 사고도 안 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파란불 켜졌을 때 건너가고 빨간불 켜졌을 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 똑같아요. 파란불 켜졌을 때 하면 돈 많이 벌고 빨간불 켜질 때 안 하면 정말 많이 벌어요. 근데 빨간불 켜져도 계속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파란불 빨간불이 뭐냐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8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저는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 신과 함께 오늘 이분을 또 한번 모시게 되는군요. 네. 요즘 뭐 주가지수가 거의 뭐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 이제 고점 찍고 돌아가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신 분들도 있고 아닌 것 같다. 이거 분명히 좀 큰 기회가 지금 온 것 네. 같아서 더 기대가 큰 분들도 계신데 이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이 시점 예. 역시 이럴 때는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으신 베테랑 나? 네, 백전노장 이런 게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식시장에서 경험 많으시고 시장을 쭉 오래 봐오신 이분과 함께 네.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조익재 전문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조익재 전문위원님이 우리 주식시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보시기 시작한 게 몇 년 전이시죠? 언제 처음 이 여의도에 입성하셨습니까? 저는 뭐 93년도 대우정경부소 때부터 리서치를 했는데 93년 투자 전략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이제 99년부터 했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제 하반기가 막 시작되는 네.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우리 위원님은 하반기 우리 시장을 어떻게 좋게 보세요? 아니면 조금 어려움이 많을 걸로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상고하죠, 흐름. 하반기 봅니다. 내에서도. 하반기 네. 내에서 상고하죠. 네. 어허. 아, 그러면 좋다가 날 추워질 때 조금 주춤해진다. 아. 근데 대체로 반대로 얘기하던데 7, 8월 좀 안 좋게 보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다시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근데 저는 원래 이제 퀀트 애널리스트 출신이고 저는 사실 강세론자도 아니고 약세론자도 아니고 그냥 데이터가 말해주는 대로만 판단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수많은 데이터들을 보여드릴 건데 뭐 같이 고민한다 생각하시면 그래요. 네. 기대가 됩니다. 오로지 데이터로만 말씀하시겠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상고하죠. 즉 7, 8, 9, 3분기는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4분기 찬바람부는 10월부터 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 네. 말씀의 근거를 이제 여러 데이터로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부터 좀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변화. 이게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은 어떤 제 개인적으로는 없던 것이 생겨나거나 있던 것이 사라질 때 그 부분을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3번 그림에 있는 이게 이제 미국의 소비입니다. 네.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은 서비스 소비고요. 아래에 있는 이 주황색 선이 미국의 제화 소비인데 네. 뭐 지난 몇십 년 동안을 놓고 볼 때 서비스 부분이 한 6.5에서 7 그리고 아래가 한 3.5에서 4 정도 되는 이제 그러니까 한 70대 30 내지는 뭐 65% 대 35%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서비스 소비가 훨씬 더 큰데 코로나 뻥 터지고 나서 둘 다 무너졌죠. 근데 이제 정부가 워낙에 많은 돈을 풀어서 그 돈들을 이 재화 소비를 보시면 두 달 만에 전고점을 뚫고 지금까지 엄청난 이제 재화 소비가 발생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비스 소비는 고점보다 아직도 한참 아래에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안 됐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코로나가 이제 점점 없어지니까 여기서 이 꼬리를 드는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 소비가 뭔데 이러면 이제 각 항목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주택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커요. 근데 이거는 뭐 일정한 거니까 관심 없고요. 근데 의료 부분이라든지 뭐 외식, 숙박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운송, 교육 이런 것들이 보시다시피 다 고점 회복이 안 됐는데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지만 확실하게 좀 꼬리 드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우리가 하반기 주식장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일단 통화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FRB가 이제 엄청나게 완화정책을 고수했지만 FRB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고용과 물가인데 네. 미국 사람들 전체 고용의 무려 86%가 서비스 부분에서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용의 회복 속도가 좀 느렸잖아요. 계속 좀 예상치를 하회했고 근데 지금부터는 고용의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부분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물가인데요. 물가도 전체 물가의 무려 62%가 서비스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전체 물가 속도 회복 속도보다 지금 서비스가 좀 느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레크레이션이나 외식이나 또 항공요금, 숙박요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파월 의장이 계속 이게 물가가 일시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서비스 부분의 물가가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반기에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조금은 더 매파적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일견 생각하기에 재화 소비 원래 잘 되던 거고 그리고 여기에 서비스 소비까지 가세한다면 소비가 아주 훨씬 더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뭐 걱정할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일단 우리가 소비를 하려면 소득이 필요한데 이 미국의 가처분 소득은 역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더 늘어나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람들이 다 재화 소비에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비스 소비에다가 이 지출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은 한정된 소득 안에서 재화 소비는 꺾일 줄어든다. 가능성이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재화 소비가 만약에 미국과 유럽에서 꺾이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바로 글로벌 교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꺾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0월에서 11월 정도 사이에 네.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정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OECD 선행 지수 꺾이면 주식 시장은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서비스 소비가 이렇게 급속하게 회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쓸 돈 어쨌든 한정이 돼 있으니까 재화 소비는 좀 줄이고 이러면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은 안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주식 시장을 일단은 볼 때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머징 마켓과 미국이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서비스 소비가 자국의 내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사실 그렇게 세게 흔들릴 것 같지는 전혀 않은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미국에다가 재화를 파는 나라지 서비스 파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 그렇죠. 이 아시아 이머징 마켓이 호황이 약간은 좀 수그러든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면 이 주황색 선이 미국 경기를 보여주는 ISM의 제조업 지수 빼기 서비스업 지수를 뜻하는데요. 주황색 선 위로 가면 재화 소비가 좋은 거고 ISM의 제조업 지수가 좋은 건데 이럴 때는 이제 이머징 아시아 주가가 미국 주가를 오히려 상회하게 됩니다. 네. 제조업 경기가 좋으니까 지금까지 그랬죠. 그런데 이제 서비스업이 더 강해지면서 주황색 선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때는 S&P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 미국 주식 시장을 언더퍼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런 현상이 아마도 가을을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나올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화 정책이 좀 매파 쪽으로 가면서 이제 테이퍼 얘기가 꼭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2013년도 테이퍼 텐트럼 때도 보면 미국 S&P 500 주가는 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2015년까지 강세장을 유지했는데 이 13년 5월 테이퍼 텐트럼 터졌을 때 이머징이 훅 꺼지고 또 반등했지만 또 내리고 반등했지만 또 내리고 하면서 박스권에 갇히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화 소비가 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통화정책 쪽에서 약간 테이퍼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네. 이머징 마켓 주가를 좀 언더퍼폼을
만들 거다.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폭 자체는 크진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미국 증시를 못 쫓아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미국 증시 사는 게 낫겠네요. 가을을 지나면서부터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3분기까지는 우리나라 시장도 괜찮고. 예. 3분기까지 우리나라 하다 그러면 4분기 때 미국으로 건너가면 되겠네요, 그죠? 재화 소비가 많았던 건 그동안 서비스 소비를 불가피하게 못하는 바람에 생긴 잉여 저축 때문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재난지원금으로 나온 그 정부 지원금 덕분이었던 그 건가요? 영향이 훨씬 더 크고요. 재난지원금. 예, 그리고 예.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질 못하니까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뭐 외식이라든지 예. 뭐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이런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 사람들이 자기 혼자 놀아야 되고 또 온라인으로 놀아야 되니까 이 그런 제품들의 판매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겁니다. 예. 뭐 집안에 밖에서 가구도 좀 사야 되고 맞습니다. 뭐 노트북 좀 사고 뭐 이렇게 했다는 TV 거죠. 사고. 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오늘 얘기할 부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이 재화 소비가 정점이 오냐 안 오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저는 한 네 가지 측면에서 재화 소비 정점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네 가지 그 첫 번째는 네. 단기에 너무 많이 팔렸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미국의 자동차고요. 그다음에 이게 TV를 포함한 모든 IT 제품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비내구재들 그리고 이게 미국의 주택인데요. 이게 이제 뭐 제가 2013년부터 그랬지만은 어떤 추세에서 좀 이탈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물론 자동차라든지 집은 코로나 때 안 팔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걸 메꾸는 판매가 있는 상태지만은 지금 IT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때 안 팔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각도가 다르잖아요. 올라가는 각도가. 네네. 그래서 이 내구재라는 것들은 다들 아시지만 1년 이상 쓰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트북을 맨날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떤 한 시즌에 너무 많이 팔리면 그 다음 시즌에 안 팔리는 경향을 보여요. 뭐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황색 선인데 이게 지난 30년 동안에 미국의 재화 소비 증가율과 서비스 소비 증가율의 차이를 보여드린 건데 보시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5% 밴드에서 벗어난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과도하게 재화 소비 쪽으로 쏠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가 없어졌으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한번 간다 그러면 보통은 한 55인치 정도 TV 살 한 대 살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그 자료들은 저희가 페이지 2에 웹신의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아마 그걸 이제 같이 보시면서 그래요.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을 좀 합니다. 저기 저 있는 분들은 프린트아웃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득이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너무 좀 평평하게 그려서 이게 얼마나 높은지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이게 역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결국 임금 소득 더하기 정부 지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 지원에 의한 이전 소득. 근데 한눈에 봐도 이 가처분 소득의 등락을 가져온 게 임금 소득 쪽이 아니고 정부의 지원금 아니겠습니까? 일치하네요. 예. 뭐. 네. 네. 그런데 이 정부의 지원이 6월에서 7월 초에 미국에서 25개 주가 이 실업수당 지급을 일부 종료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주가 9월 달에 역시 지급을 종료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임금 소득은 이제 고용이 좋아지는 중이라서 조금씩 늘어나겠습니다만 이 가처분 소득이 이제 계단식으로 정부 지원금이 주니까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근데 가처분 소득의 등락과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를 보면 누가 연동하고 있습니까? 한눈에 봐도 재화 소비가 연동하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이 이제 정체할 건데 하필이면 여기서 재화 소비를 만약에 갑자기 많이 늘려야 된다면 재화 소비가 내려가는 속도가 더 강해질 그렇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실업수당 지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는 9월 이후에는 네. 재화 소비가 약간 좀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돈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물건이 많이 팔리는 걸 가지고 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결국 미국 정부가 뿌린 돈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강력한 매출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끝나니까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의 모든 품목들은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네, 뭐 맞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컴퓨터, 여기다가 예. 아까 뭐 자동차라든지 TV 같은 것들만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더 이제 재미있는 항목들 말씀드리면 오토바이라든지 오토바이. 또 미국의 이제 요트, 네. 플레저 요트 말씀입니다. 배 타고 막 노는 거 그리고 네. 뭐 미국의 보석 판매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팔렸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다 혼자 놀기 위해서 그 수많은 돈들을 쓴 거죠. 혼자 놀기 위해서 오토바이도 혼자 타고 노는 거고 요트도 뭐 몇 사람이 타고 노는 거고 뭐 보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면서 외부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써야 되는 돈을 쓰는 것만큼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언택트 수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언택트 싶은데요. 뭐 다 아시지만 코로나가 뻥 터지고 나서 우리의 생활 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뭐 쇼핑도 온라인으로 하는 비중이 보시다시피 크게 늘어났고 재택근무하는 사람 늘어났고 심지어는 교육도 집에서 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하나의 예로서 대만의 노트북 판매를 그려놨는데 네.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하나의 밴드 속에 있었는데 이게 이탈해서 엄청나게 팔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집에 뭐 PC 한 대나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거를 이 가족 구성원들이 다 자기 거를 다 갖고 있었어야 되죠. 애들은 교육 뭐 수업도 노트북하고 하니까 걔들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재택근무하고 아빠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IT 제품들이 팔려나간 겁니다. 근데 코로나가 없어졌는데 없어질 건데 계속 이렇게 팔릴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것의 하나의 모멘텀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화상회의, 줌에 대한 구글 트렌드를 보면 언택트의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서서히 떨어지고 또 반대로 컨택트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소매나 레크레이션에 대한 구글 이동성 지수 이런 것들은 쭉 올라가면서 네. 언택트와 컨택트의 모멘텀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과도했던 언택트에 이제 관련됐던 수요들, 소비들 이런 것들은 조금 진정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금리 상승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재화 소비하고 서비스 소비를 놓고 볼 때 금리가 올라가면 재화 소비 쪽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재화는 남의 돈을 빌려서 사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집이고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모기지 금리를 거꾸로 그려놓은 것이고 또 주황색 선은 미국의 주택 판매인데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파란색 선이 내려가면 주택의 판매 증가율이 둔화가 될 수가 있고 여기다 그리진 않았지만 네.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할부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그죠? 그럼 판매 증가율이 둔화되는데 결론 뭐냐면 이 진한 파란색 선이 미국의 금리의 변화인데요. 금리가 뭐 어느 시기든 간에 쭉 오르면 하늘색 선이 자꾸 흘러내린다. 이 하늘색 선이 뭐냐면 재화 소비 증가율에서 서비스 소비 증가를 뺀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화 소비 쪽이 약해지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황색 선도 금리가 딱 오르면 주황색 선이 내려가는데 이것이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의 차이인데 결국은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지수가 강해지는 쪽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들을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나라한테 무슨 영향 미치는데 하면 결국 한국 수출을 둔화시키는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ISM 제조업 지수 빼기 서비스업 지수 미국 경기의 어떤 소비의 무게 중심이 재화 쪽에 있냐 서비스 쪽에 있냐 이 흐름을 보면은 그죠? 이 파란색 선이 올라갈 때 다시 말해서 제조업이 강하고 재화가 강할 때는 한국 수출 잘 되죠. 네. 그런데 이게 파란색 선이 내려가면 우리나라 수출은 둔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둔화되는 시점을 저는 4분기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지금 뭐 역대 최고의 지금 뭐 수출 증가율 같은 걸 계속해서 우리가 쓰고 있지만 이거 올해는 못 간다. 뭐 한 3분기 정도까지가 아마 거의 피크
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워낙에 이제 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글로벌리 재고가 없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이 뭐 내일 모레 팍 꺾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네. 4분기 때부터는 더 이상 좋아지지 못하거나 약간씩 증가율이 흘러내리는 요 정도의 이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럼 뭐 우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네. 주식 시장을 놓고 보면 네. 이머징 마켓 쪽, 특히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의 주식 시장이 조금은 나빠져요. 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중심으로 먹고 사는 국가들은 반대로 좋아져요. 그게 유럽 대표적인 같은데. 게 유럽입니다. 예. 그래서 유럽 증시가 자꾸 이제 작년에 그렇게 안 좋았던 증시가 자꾸 이렇게 살아나는 이유가 걔들은 제조업이 없잖아요. 네네. 뭐 독일은 물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주식시장의 역전 현상이 네. 조금씩 나타나는데 그 부분을 보여드리는 그림이 바로 23번 그림이다라는 거죠. 네. 이 주황색 선이 이제 아시아 이머징과 미국 증시의 상대 강도인데 제화 소비 강할 때 아시아가 이기고 반대로 서비스 강할 때는 아시아가 지는 이게 펀더멘탈적으로도 뭐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게 이 두 지역의 이익 조정 비율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지금 파란색 선 ISM 제조업이 강할 때는 아시아 이머징의 어닝스 리비전이 훨씬 더 강한데 그죠? 근데 파란색 선이 내려오면 아시아 쪽의 어닝스 리비전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또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플러스권에 있던 게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경기 지표들이 예상을 밑도는 이런 흐름들이 역시 가을을 지나면서 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대만, 뭐 중국 이런 데가 조금 안 좋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예, 유럽과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버티고 유럽은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고. 예. 올해 초에는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의 예상 실적을 계속 감안할 때, 그 예측할 때 꽤 하반기에 좋을 거라고 내년도 좋을 거라고 뭔가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가 왔기 때문에. 세상에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해내는 제품들이 인류가 많이 쓰게 되는 제품들일 거라고 하는 논리였어요. 위원님 의견하고는 충돌되는 논리입니까 그것도? 아,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이라는 우리가 경기를 볼 때 이제 경기 자체의 등락도 있지만 예. 뭐 이런 새로운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뉴 프로덕트 사이클을 만드는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미국의 수많은 기술주들을 뭐 사상 최고 가격으로 이제 이끄는 그런 힘으로 작용을 했죠. 네. 근데 그런 흐름들은 뭐 금방 끝나진 않습니다. 계속 돼요. 계속 되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위로만 끌고 가진 않습니다. 한번 또 흔들렸다가 다시 또 끌고 갔다가 사실 올 봄만 해도 미국 기술주도 얼마나 많이 빠졌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등락들을 다 이해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혹시 변종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고 하면 잠깐 또 회복의 기회가 시기가 뒤로 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리포트의 대전제는 결국은 미국이나 유럽 쪽이 사실은 이런 가을에 또 한 번의 어떤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걸 일단 대전제로 깔고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 뭐 영국의 그 델타 변이 해서 뭐 2-3천 명 나오던 감염자가 만 명 이상으로 올라갔긴 했습니다만 네. 그게 면밀하게 보면 사망자는 오히려 전혀 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 부분은 그렇게 시장이 문제 삼진 않는구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리가 가을에 또 잠깐
올라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그 이런 어떤 이 미국 경기가 재화 소비 쪽에서 서비스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사실 환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게 지금 다시 한번 ISM 제조업 지수 빼기 서비스업 지수 그렸을 때 이게 달러의 변화율이거든요. 네. 너무나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파란색 선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원화 강세 달러 약세 흐름 속에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아시아 펀더멘탈이 약해지면서 아시아 통화의 약세 반대로 달러 강세. 그리고 또 하나 이 과거에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미국의 테이퍼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달러 지수거든요. QE1 끝나고 반등, QE2 끝나고 QE3 중간에 있었던 테이퍼 때 또 QE3가 종료됐을 때 항상 테이퍼만 발생하면 달러는 급반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네. 지금은 이제 아시아 통화의 전반적인 강세 흐름이 뭐 잠깐 지금 다시 달러 강세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만 가을까지는 그런 이제 아시아 통화가 강세로 가지만 그 이후에는 좀 달러 반등을 염두에 두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달러도 강해지고 뭐 이렇게 재화 소비도 줄고 우리한테는 좋게 볼 만한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다 괜찮겠습니까? 이런 질문까지 했겠어요. 아 근데 지금 그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게 미국 증시를 못 쫓아가는 정도지 아. 이게 한국 증시나 뭐 아시아 증시가 풀썩 주저앉는다라는 스토리는 아니라니까요. 아직까지는 그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한번 보세요. 네. 지금 그 우리가 아까 봤던 미국의 가처분 소득을 다시 한번 그렸는데요. 작년 4월 달에 이제 돈을 엄청 줘가지고 2조 달러의 가처분 소득이 늘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소비를 보시면 엄청나게 펑펑 이제 소비를 했죠. 네. 근데 11월이 되니까 소비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정부가 준 돈을 다 쓴다? 다 써재끼더라. 네. 그거죠. 근데 요번에 준 돈은 저희가 볼 때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일부가 이제 지급이 종료가 되니까 10월 정도 되면 아마 미국 소비가 약간 마이너스 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까지의 재화 소비가 너무나 강력했다 보니 네. 미국의 재고 출하비를 보면요. 제조업자고 도매업자고 소매업자고 다 재고가 없어요. 이러니까 아직까지는 물건을 한국에서 계속 주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재고는 어느 정도 쌓아야 되니까. 네, 지금 재고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하반기 전망을 해달라고 하니까 하반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뭐 다음 달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고. 그래서 하반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가을부터는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세론자도 아니고 강세론자도 아니고 데이터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네. 보여주는 대로 투자자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그 엄청난 악재가 터졌는데 네. 그 터지자마자 한 뭐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주가가 지금까지 뭐 웬만한 나라가 다 사상 최고가를 뚫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사상 최고가를 뚫게 만든 요인이 뭘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가장 중요한 엔진입니다. 그 엔진을 조금씩 줄이겠다 내지는 그 시동을 약간씩 꺼겠다 하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이라는 엔진을 조금 약간은 수도꼭질 좀 잠글까 하는 게 바로 테이퍼 얘기고 네. 아예 수도꼭질 완전히 잠그겠다 하는 게 금리 인상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불을 뿜었던 통화정책도 조금씩 잠그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불을 뿜었던 재정 정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에 25개 주가 이제 안 줄 거야. 그리고 9월 달에 다 이제는 아예 안 줄 거야. 이러는데 어떻게 똑같이 주식 시장이 계속 불을 뿜습니까? 그죠? 그 두 개의 엔진이 이제 언와인딩이 되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언와인딩 되는 속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네. 이 한 개 또 하나의 엔진이 이제 통화 정책이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뭐 경기가 정상화되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미국 금리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금리가 올랐죠. 특히 올 봄에 많이 올랐는데 4월 달 이후에는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네. 약간 흘러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이 조금 이제 맘 놓고 한번 또 랠리를 펼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FRB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두 개의 핵심 변수는 결국 고용과 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 고용 지표가 4월 달에도 큰 실망, 5월 달에도 큰 실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고용자 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미국에 일자리가 없나? 하고서 이제 주황색 선이 미국의 일자리인데 이건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걸 업데이트해 보면 여기서 100만 명이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어지면서 미국 기업들은 사람을 뽑으려고 안달이 난 상태예요. 네. 그런데 파란색 선이 미국의 실제 고용인데 전고점보다 훨씬 낮아요. 아직도 700만 명 이상 모자랍니다. 기업들은 사람들 뽑으려고 난리인데 왜 사람들은 일을 안 할까요?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어마무시한 돈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의 가처분 소득인데 뭐 네. 역사상 최고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일하러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게 중소기업 서베이인데요.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역사상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기업이 정부와 임금을 놓고 경쟁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실업수당보다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굳이 내가 나가서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임금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의 임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임금을 볼 때는 이 잡 스위처들의 임금 상승률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잡 스위처는 뭐예요? 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연봉이 천만 원인데 네. 진짜로 일자리가 많으면 저기 갔더니 1,100만 원, 저기 갔더니 1,200만 원 준다 그러면 당연히 이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잡 스위처들 스위처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임금이 오르는 조짐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잡 스위처들의 임금인데 보시다시피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주황색상 아직은 내리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자리는 뭐 역사상 최고치로 많은지 모르겠지만 돈을 정말로 많이 주는 양질의 일자리는 아직은 별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직은 내가 소득이 늘어난다라고 대답하는 비율보다 내 소득이 그냥 유지되는 정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75%가 넘으니까 네.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닌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전고점보다 한 700만 명 이상 아직도 놀고 있다. 근데 그 대부분이 서비스 업종이고요. 네. 그 중에 단일 업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레저 숙박 업종인데요. 이 사람들의 임금이 드디어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로우 스킬 업종인데 임금이 정상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맥도날드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미 임금을 다 인상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 뭐냐면 이 미국 사람들의 주당 평균 임금을 그려놓은 건데요. 이 파란색 점을 보면 돈 제일 많이 주는 유틸리티 업종, 돈 제일 조금 주는 레저 요양 업종. 지금 보시다시피 뭐 거의 4배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이 맨 끝에 있는 소매 업종, 레저 업종 요 두 업종만큼은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하나 정부가 주는 실업수당 받나 거기서 거기인 애들이에요. 근데 이 애네들이 미국의 전체 고용의 2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임금 상승이 올라오니까 얘네들 이제 일하러 나오겠죠,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5개 주가 이제 6월부터 7월 초에 그 팬데믹 그 실업수당 지급을 종료하는데요. 네. 근데 제가 이 리포트를 쓸 때만 해도 한 23개 주였어요. 근데 이것이 그 9월에 끝내는 애들과 6월에 끝내는 애들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흐름을 비교해 볼 때 네. 누가 봐도 지금 파란색 선이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서 실업수당 청구하는 애들이 가파르게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안 준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리 찾아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네. 6월과 9월에 걸쳐서 정부의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될 때 미국의 고용지표들은 밖에 나가면 일자리는 지금 넘치는 상태니까 일자리는 팍팍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것이 FRB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긴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네. 이런 변화들을 알고 계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증시를 한번 2000년부터 그려놓은 건데요. 2020년부터 이 하늘색 선이 나스닥이고요. 주황색 선은 우리나라 코스피고요. 그리고 진한 파란색 선이 이제 S&P 500입니다. 네. 근데 코로나 터졌을 때 뭐 셋 다 다 속된 말로 이제 뭐 아작이 났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랠리를 펼칠 때 누가 봐도 나스닥의 랠리가 훨씬 더 강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는 다 아시다시피 핵심적인 모멘텀이 언택트였고 네네. 언택트의 뭐 전 세계 최강 주식들이 소위 말하는 팡 주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랠리가 나스닥 중심으로 이제 했어요. 네. 코스피도 올랐고 S&P도 올랐지만 그러다가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랠리에서 강력했던 게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의 랠리입니다. 이때 모멘텀 핵심은 전 세계 재화 소비의 폭발입니다. IT하고 자동차가 미친 듯이 팔려나가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또 현대차고 이런 애들이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경기가 정상화됐네 하니까 이제 금리가 펑 튀니까 네. 올 봄에 뭐 미국의 나스닥 뭐 우리나라 하여튼 성장주들이 잠깐 동안 아주 고생을 좀 세게 예. 했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코로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컨택트 주식들이 이제 날른 거죠. 네. 그래서 컨택트 주식이 소위 말하는 리오픈 주식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행, 항공, 호텔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이제 유가가 오르니까 에너지 업종, 그리고 금리가 오르니까 금융 업종. 그리고 지금은 뭐 중국 때문에 잠깐 쉬고 있지만 철강 중심의 소재 업종 이런 가치주 범주 안에 있는 주식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 코로나가 없어져서 결국 그런 이제 컨택트 모멘텀이 예,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런 흐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 동안에는 어느 정도 뭐 이런 기술주하고 로테이션을 주고받으면서 랠리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네. 이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뭐 사상 최고치 이미 뚫었는데 더. 계속해서 뚫고 올라가서 뭐 3,400 이상 정도는 넘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10월 달 이후에 미국의 어떤 재화 소비의 약화 가능성 그리고 통화 정책에서의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두려움 네. 이런 것들이 합세하면서 미국 증시도 조금 약할 것 같은데 조금 쉴 것 같은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조금 더 언더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이런 어떤 리오픈, 에너지, 금융 이런 부분들이 일단 근간을 갖고 가는데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뭐 기술 성장주 네. 이렇게 쉰 오랫동안 쉬었던 이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돼? 또 미국의 성장주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아크 ETF 이쪽과 애들 이런 애들 어떻게 해야 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네. 사실 이 고민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뭐 겨울 되면 재화 소비 꺾인다? 그러면 또 IT 고생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은 또 금리가 약간씩 흘러내리니까 편하게 접근하지만 좀 있다가 또 테이퍼 얘기 나오면 금리 또 오르면서 다시 한번 또 기술주들 누르는 거 아니야? 이 두 개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첫 번째 두려움이 이제 재화 소비 피크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술주들을 볼 때 소비만 보면 안 돼요. 투자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미국의 투자를 보시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뚫고 완전히 뭐 날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서베이 그리고 미래 기술에 대한 어떤 지출의 의지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강해요. 그리고 이런 투자들을 하려면 뭐 아시다시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기업들의 캐시플로우도 뭐 그동안에 돈 코로나 이후에 많이 벌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금리만 조금 진정되면 언제든지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네. 바로 이런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한 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예.
우리가 경기의 등락도 중요하지만 신기술, 신산업이라는 그 사이클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큰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기술주도 이 3분기에 계속 로테이션의 하나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물건이 안 팔린다고 하면 옛날 같으면 바로 신규 주문이 꺾여요. 이 신규 주문이 있냐 없냐라는 게 주가에 있어서는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워낙에 재고가 없기 때문에 신규 주문 바로 안 꺾인다. 아까도 제가 하나 증거를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게 ISM 제조업 지수 빼기 서비스업 지수 그러니까 소비의 중심축이 재화 쪽에 있어 서비스에 있어 이건데 주황색 선이 정점을 치고 내려갈 때 이 신규 주문이 파란색 선이 바로 꺾입니까? 보면 그렇지 않고 가네요. 조금 더 올라가다 나중에 꺾이잖아요 항상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을 되면 뭐가 다 죽었어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약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IT 주가 판단하실 때 꼭 이 지표를 보세요. IT 주가 등락 주황색 선 그리고 IT의 재고 순환 출하 증가율 네. 빼기 재고 증가율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라는 거를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거의 네. 뭐 백전백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지표의 가장 핵심이 출하 쪽이 아니고 재고 쪽이에요. 근데 지금 옛날에는요 장사 조금만 되면 재고가 팍팍 쌓여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2019년 이후에 재고가 쌓인 적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했지만 뭐 장 자체가 완전히 막 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 같이론 그렇게 재고 많이 쌓여 있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 네. 좋은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네.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을 볼 때 사실은 뭐 오늘 제가 데이터 참 강조 많이 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제 실적 장세라고 누구나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인데 가장 그 높았던 때가 2018년 이때입니다. 근데 이미 그 수준에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넘어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기업 이익을 이끼는 게 누구냐 이러면은 결국 우리나라 수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수출이 증가율이 이미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꼭대기에 도달을 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약간씩은 요거 꺾이나 안 꺾이나 이런 것들은 유심히 봐야 돼요. 유심히 봐야 되고 재고 순환 같은 거 봐야 되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EPS 증가율 같은 거 이런 것들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화 소비라는 것이 미국과 유럽에서 약간 약해질 때. 네. 4분기부터의 이런 부분, 이런 핵심 지표들의 둔화 가능성들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면서 네.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잘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아니요, 뭐 디테일한 얘기 주시나요? 근데 하여튼 제가 뭐 내일 모레부터 주식 시장 꺾인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 네네네. 오늘 하반기 전망을 드리는 거고 네. 하반기 전망에서 특히 4분기 전망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3분기까지는 뭐 괜찮다고 없다. 보시고 네. 4분기 때는 아마 미국 가는 거에 비해서는 아마 조금 못 미칠 가능성이 좀 높다. 아니 뭐 주저앉는 거 정도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요즘처럼 장에 이 강세 혹은 조정 신중 네. 이게 팽팽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시사하는 바는 네.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는데 이런 강세가 오히려 목소리가 조금 더 약한 것 같아. 통상적으로 우리 조익재 그 위원님도 경험하셨지만 예전 같으면 지금 동아신문에 거의 매일 일면 톱 혹은 적어도 증권면 혹은 적어도 경제면 톱에 사상 최고치도 경신했다 뭐 코스닥 천 스탁이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썰렁하거든. 근데 왜 썰렁할까 생각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체감하지도 못하는 저 기사를 계속 써봐야 에? 신문 뭐 잘 읽히겠나. 괜히 욕만 먹는다. 그런 것 같아. 근데 저는 사실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반 투자자들 대상으로는 이렇게 세미나를 자주 한 적은 없는데요. 근데 네. 이제 항상 그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주식은 약간 이런 어떤 그 데이터의 변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고 이렇게 내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신호등 보면서 걸어가야 사고도 안 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파란불 켜졌을 때 건너가고 빨간불 켜졌을 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주식 똑같아요. 파란불 켜졌을 때 하면 돈 많이 벌고 빨간불 켜질 때 안 하면 정말 많이 벌어요. 근데 빨간불 켜져도 계속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파란불 빨간불이 뭐냐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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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또 투자자들은 또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데이터 없이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니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그렇다니까 기운이 우주의 기운이 조정받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네,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냥. 저는 뭐 애널리스트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는 결국은 데이터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릴 수도 있는데 근거 없이 말하는 건 좀 그렇죠. 네네네. 아 그래서 신호가 켜졌을 때 움직이는 것만 잘 조절해도 아마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무단횡단 하려고 그러고 빨간불에도 자꾸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큰 사고들을 이제 겪는 것이다. 아마 이 말씀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반기에 어떤 신호가 켜질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주신 거고요. 요약하면 노트북은 안 사고 여행을 갈 것 같다. 네. 여행 가서 그 노트북에 프로젝터 연결해서 영화 보면 참 좋은데. 이미 노트북 샀으니까. 샀으니까. 네, 이미 노트북 샀으니까. 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집에서 산 거고 사무실 갔더니 아 집에서 사는 거보다 너무 쉬워. 그래서 아, 부장님한테 노트북 좀 사주세요. 아, 하나 더 산다. 사무실에서 네.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시장 추이를 보면서 한번 잘 투자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신과 함께 오랜만에 또 찾아 주신 우리 조익재 연구위원님 하이투자증권에서 오셨고요. 네. 다음번에도 또 좋은 말씀, 또 풍부한 경험 그리고 데이터에 의해서 또 판단해 주신 말씀 또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